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실 뭐 내용은 좀 짧은데 크게 논란이 되고 있는 사연이 있어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리고 원제를 보시면 결혼하기 전 남친에게 불합리한 요구인지 봐주세요. 이렇게 보면은 누가 봐도 남친이 있는 걸로 보이죠. 근데 내용상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걸 감안해서 봐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나는 말이지 죽어도 손해보기 싫어요.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남친한테 조건 오지게 걸어볼 생각인데 아 물론 아직 남친은 없어요. 뭐 그래도 잘 되겠죠? 원지 결혼하기 전 남친에게 불합리한 요구인지 좀 봐주세요. 결혼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라 결시친에 작성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는 30대 초반 연봉 7천 이상 공기업에 다니고 있는 직원이고요. 모은 돈은 한 2억 정도 됩니다. 이게 재테크만 있다는 건지 재테크를 포함하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2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목에도 썼지만 결혼에 대해 제가 원하는 조건은 이래요. 나랑 비슷하게 벌어야 하며 안정적인 직업, 그러니까 평생 직업, 또 모은 돈의 경우 저보다 더 많거나 비슷하면 물론 좋겠지만 이건 뭐 앞으로 같이 모으면 되는 거니까 좀 적어도 크게 상관없어요. 남자 부모님한테 그 어떠한 지원도 받고 싶지 않으며 만약 주겠다 해도 당신들 노후에 보태 쓰세요. 편하게 쓰세요. 이렇게 말하고 무조건 거절할 생각인데 물론 이 부분에 대한 동의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래는 제가 남자에게 바라는 거예요. 설날이나 추석 같은 명절 중에 한 번은 미리 시댁에 가서 다 같이 음식을 같이 만들고 집에 돌아온 뒤에 명절 당일 시댁에 가서 차례를 지낸 뒤 점심 전에 친정으로 방문, 친정으로 출발, 그리고 다른 명절은 반대로 친정에서 음식을 만들고 다시 돌아왔다가 명절 당일 친정에서 차례를 지내고 그런 뒤 점심 먹기 전에 시댁 들리기. 똑같은 거죠. 그리고 어버이날은 양가 공평하게 1년마다 한 번씩 번갈아가며 다녀오기. 또 만나는 횟수. 명절 두 번과 각 부모님 생신 두 번, 어버이날 한 번. 이렇게 되도록이면 다른 방문 없이 1년에 최대 5번만 뵙고 싶어요. 뭐 특별한 용건이 있을 때는 언제든 전화를 해도 되지만 별일 없으면 사절이고요. 그리고 안부 전화 절대 강요하면 안 됩니다. 대신 각자 본인 부모님을 마크해가지고 끝까지 책임지고 상대방한테 책임 떠넘기지 않기. 참고로 여기는 경상도인데 결혼을 하게 되면요. 양가 부모님이 근처에 살 가능성이 매우 크고 자식 며느리한테 기본적으로 바라는 게 되게 많아요, 여기가. 그리고 간섭이 굉장히 심한 분위기라서 사실 그래, 내 부모님하고도 연락하고 만나는 것도 스트레스예요. 또 저는요, 뭐 전문직이나 부자 등 상향 결혼 전혀 원하지 않고 하고 싶지 않습니다. 양가 부모님한테 지원 또한 받고 싶지 않은데 여러분 보기 어때요? 이 정도가 불합리한 요구입니까? 아이고 생각만 해도 피곤하다. 그런 거 하나하나 다 따질 거면 결혼을 하지 마라. 등등등 며느리만 희생해야 하는 관습과 전통 뒤에 숨어가지고 남자들만 이득을 봐온 그런 불합리한 구조에 아 몰라! 이러면서 편승하려고 하는 댓글들 사절하겠습니다. 그리고 야 그 정도 조건 되는 남자는 조건 좀 부족해도 나이 어리고 아무것도 안 따지는 순종적인 여자 만나지? 이런 기본 문맥도 파악 못하는 댓글 역시도 사절할게요. 과연 이게 불합리한 요구인지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댓글 1번. 뭐야 이게? 아니 질문을 해놓고 이런 댓글 사절 저런 댓글 사절. 아이고 이런 답장러들은 글을 좀 못쓰게 했으면 좋겠다. 내 댓글. 그러네요. 듣고 싶은 대답만 해달라네. 헐. 2번. 그게 아니고 쓴이는 정해진 답을 달라기보다는 그냥 자기의 요구가 합리적인지 불합리한지 그걸 논해달라는 것 같은데요? 사람들이 덮어놓고 야 결혼을 다 따져가면서 하냐? 이렇게 답을 달면 지금 본인이 말한 이게 합리적인 건지 불합리한 건지 그걸 못 듣는 거잖아요. 2번. 아니 저기요 쓰니 나이가 진짜 30대 맞아요? 30대 정도 되면 인생이 늘 그렇게 본인 계획대로만 흘러가지 않는다는 거 누구보다 잘 알 텐데 말이지. 그런 만큼 쓰니가 정말로 30대인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면 그러면 그냥 결혼 자체를 아예 하지 마세요. 너무 순진해서 님은 결혼해도 바로 이혼할 것 같습니다. 3번. 문제의 핵심을 지적하는 반응은 문맥까지 운운해가며 미리 차단하려는 이 거지같은 인성 좀 보소. 깔깔.
그런 남자가 널 왜 만나냐? 아니 이게 팩트잖아. 아니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들을 거면 여기 글을 왜 올립니까? 보아하니 쓴이는 자기 부모한테도 똑같이 할 것 같네? 깔깔깔깔. 4번. 이야 손에 득실 같은 거 진짜 잘 따지시네. 아니 이 정도로 계산적이면 결혼이라고 하는 게 본인에게 손해인지 이득일지 딱 견적 안 나옵니까? 아니 님도 손해라는 거 이미 알고 있구만 뭐. 그런데 결혼 왜 해요? 그리고 이걸 좀 달리 말해서 님처럼 계산적인 사람이 결혼을 생각하는 거라면 그 결혼에 뭔가 메리트가 있다 이건데 그게 뭔지 저도 참 궁금해요. 그냥 뭐 남들 다 하는 거라서는 아닌 것 같고 또 공기업 연봉 7천 이상에 모은 게 2억이면 쓰니 꽤나 착실하고 조건도 되게 좋아 보이는데 그런 사람이 결혼해가지고 뭘 얻겠다고 이러는가? 님이 말하는 것처럼 여자만 손해잖아. 대체 왜 그래요? 궁금해요. 내 댓글.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정상성을 획득하고 싶은 거죠. 대학, 취업, 주택, 구매 등등등 사회적으로 봤을 때 정상적인 루트를 따라 지금까지 쭉 살아왔고 그게 옳다고 했으니까 사회가. 이제 마지막 남은 게 바로 결혼과 출산이니까 이순이는 그걸 하고 싶은 겁니다. 왜냐? 정상성에서 탈락되는 게 엄청 무서울 거거든. 5번. 솔직히 뭐 불합리한 요구는 아닌데 이거는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냥 자기 조건에 맞는 기계랑 결혼하는 느낌이랄까요? 그러려면 그냥 혼자 살든지 조용히 연애만 하고 살아요. 물론 결혼에 대해서 조건이라는 거 중요하다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안 맞는 부분들 이런 거는 애정으로 맞춰가고 서로 참아가면서 극복 못할 정도의 사이랑 무슨 결혼이야. 근데 이게 또 너무 안 맞는 사람이랑 결혼하잖아? 그럼 맨날 싸우기만 할 테니까 쓰니는 그냥 결혼 안 하는 게 맞아요. 으흠. 댓글. 두 사람이 사랑해서 결혼하는데 맞춰주고 참아야 하는 건 늘 남자가 아니라 여자니까 그런 거잖아요. 지들이 더 누릴 때는 사랑이고 여자가 이렇게 평등 요구하면 무조건 계산적인 거야? 뭐야? 6번. 전문직 보자. 그런 남자는 쓰니를 안 만나죠. 왜 만납니까? 내 댓글. 왜요? 왜 안 된다는 거죠? 저는 글쓴이보다 조건 훨씬 떨어지는 편인데 저런 결혼 잘만 했고 지금도 그래. 10년 이상 잘만 유지해오는데 어이가 없네. 왜 안 된다고 하는 거야? 2번. 그래 알았어. 아니 근데 왜 이렇게 부들거려? 두부야? 깔깔. 7번. 보니까 쓴이는 합리적인 신념은 있는데 겁이 너무 많구나. 상처받을까봐 끝에 달아놓은 조건들이 너무 많아요. 끝에가 아니고 글이겠죠. 그래. 결혼 생활은 말이죠. 합리적, 이성적으로만 살기가 어려운 정도가 아니고요. 아예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느긋하게 상대를 찾아보세요. 8번. 합리를 떠나서 이런 약속이 뭐 의미가 있나 싶어요. 약속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지켜지는 것도 아니고 애초에 저런 약속이 없어도 상식이 있는 사람은 본인 스스로 알아서 잘 하거든요.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는 거지. 여하튼 쓰니가 원하는 건 분명하니까 이런 얘기 굳이 꺼낼 필요 없고요. 그냥 입댈 일 없는 사람을 찾는 게 더 중요해 보입니다. 님이 아무리 반발하고 개혁서를 쓰고 난리를 쳐도 환경 자체가 그렇다면 그지 같다면 님 뜻대로 하기까지 상당히 많은 난관이 있을 거예요. 내 댓글. 이게 맞죠. 남자가 자기와 비슷한 가치관을 가지고 또 성향도 비슷하면 구구절절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뭔가 불안하고 쎄할수록 각서를 쓰고 그러는데 살면서 내가 보니까 이런 거 다 부질없더라고. 깔깔. 으흠. 9번. 쓰니가 어떤 마음인지는 알겠어요. 또 쓰니가 써놓은 요구들 말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저런 식으로 말을 하면 솔직히 정렘이 뚝 떨어질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맨 뒤에 이런저런 댓글 사절하겠다는 것도 그래. 뭔가 되게 피곤한 스타일일 것 같은 느낌이에요. 으흠. 10번. 연봉 비슷한 외국인을 만나면 모든 게 한 방에 해결됩니다. 무엇보다 시가가 외국에 있을 테니 거의 뭐 못 만나죠. 보고 싶어도 못 봐요. 11번. 그냥 결혼 자체를 안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왜 이런 고민을 하는 거지? 결혼 안 하면 의무 같은 거 아무것도 없잖아. 그냥 마음 편하게 연애만 하면 되는 거니까요. 안 그래요? 12번.
일단 나도 여자고 여기 보니까 쓰니 편드는 여자들 진짜 많은데 그래요. 뭐 이런 거 다 이해합니다. 이 나라에는 워낙에 거지 같은 놈들이랑 시자들 오지게 많으니까. 그런데 말이지 훗날 내 아들이 이런 여자랑 결혼하겠다고 집에 데리고 오면 그땐 뭐라고 할지 참 궁금하긴 하네. 으흠. 13번. 매우 공평하며 합리적입니다. 근데 말이죠. 님은 결혼을 해도 금방 이혼할 사람으로 보여요. 그러니 그냥 혼자 사는 게 더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14번. 근데 이거 안 지켜지면 그때는 뭐 어떻게 되는 건가? 예를 들어 1년에 6번 보면 뭐 바로 이혼하는 건가? 그런 건가? 어, 그렇구만. 뭐 이게 뭐 합리적이든 비합리적이든 쓰니 개인의 신념이기 때문에 뭐 왈가왈부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말하는 걸 보니까 약간 적을 만드는 그런 스타일일 것 같아요. 물론 이것도 손해보기 싫은 거 그런 자기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방어기제로 뭐 나오는 것 같긴 합니다만은 그게 조금 아쉽네요. 아 그리고 여러분 저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제 영상에 댓글들 남겨주시잖아요. 그러면은 원래는 예를 들어서 뭐 김꽁꽁, 김땡땡, 뭐 핫설, 뭐 뚱띵이 이런 식으로 닉네임이 쭉 나오는데 이제 그게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이런 식으로 이상한 이런 암호 코드 같은 게 나와. 이제 여러분 댓글 달아주시면은 누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물론 이렇게 이제 그림이 있는 분들은 제가 알죠. 자주 달아주시는 분들은. 아니 이거 왜 이러는지 모르겠네 이거. 뭐 알아보니까 뭐 핸들인가 뭔가 유튜브에서 뭐 시행하는 거라고 하는데 뭐 유튜버 사칭 같은 게 많아가지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각 개인마다 이런 뭐 코드 형식으로 부여를 하나 봅니다. 아 이거 너무 거지 같아. 어?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아무리 찾아봐도. 그래서 여쭤봅니다. 혹시 알고 계신 분 이거를 원래대로 돌리는 방법 댓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